소음입니다. 오늘은 제가 테이핑 끝내놓은 건데 이 아이가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이걸 녹여서 혼자 부어보려고 합니다. 원래도 이렇게 또 만든 아이였고요. 병이 좀 부족해서 얘는 뚜껑을 이쁘게 좀 닫아놓고 무거워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나 봐요. 열면 이게 좀 지저분하거든요. 물로 깨끗이 닦아내서 곰팡이 핀 부분 잘라내고 녹여서 부은 다음 이쁘게 꾸며주고요. 이 통도 되게 이쁘잖아요. 깨끗이 씻어서 제 유리병으로 쓸 겁니다. 조금 조금씩 옮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간지러워. 힘들어. 더운 물질 나올까봐 건강에 안 좋은 책을 엄청 열심히 닦았고요. 램프 키니까 이렇게 이쁘고 크게 할 수 있어요. 밑에 있는 거는 뭔가 같은 향기라서 저 단어 옮겨 넣는 거랑 냄새 나도 똑같은 냄새라 괜찮고 섞여도 괜찮고요. 같은 냄새 아니면 섞여도 좀 괜찮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한번 해봤어.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.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좀 조금 띄워놔야 돼요. 화장 거는 뭐 유리가 달궈져서 깨지지 않게 조금 띄워놓고 하고 녹으면 또 옮겨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걸 다 비우는 게 제 목적이에요. 뭔가를 지금 블랙 체리 냄새를 엄청 좋아하는 냄새라서 저 전등도 보면 조금 탄 느낌도 나서 좀 닦아줘야겠다.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일단 지금부터 이렇게 켜서 그게 약하기 때문에 냄새도 확 날 거예요 아마. 그리고 아래 잡아질 균형 잡을 수 있도록 동그랗게 돼 있는데 저게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거 쓰라고 양도 많아서 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오랜만에 청소하면 좀 구석에 쳐박았다가 쓰니까 더 좋네요. 깨끗하게 써야지. 그러니까 저 좋아하고 또 좀 곰팡이 피고 이런 부분 닦아내고 써야 돼. 은은한 조명 느낌도 나고 냄새도 벌써 확 퍼지네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아침 먹고 은행 가야지. 진짜 피곤해요.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양초 컵인데요. 국물이 꽂혀있던 건 빼냈고요. 장식으로 쓰려고 나머지 양초를 녹여가지고 다른 유리컵에 옮겨서 이 와이 컵만 구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에 들거든요, 그쵸? 네, 양초를 담았던 거라 물을 따라 먹기에는 뭔가 찝찝한데 소독을 깨끗하게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요? 전 위험할 것 같긴 해서 근데 소이캔들이랑 콩으로 만든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비싸게 주문한 만큼 제거를 할 수 있는 유리컵이 있으면 좋겠고요. 옛날에 샀던 건데 되게 귀엽죠? 그리고 곰돌이와 장식 없어도 귀여워요. 그럼 오늘 이걸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앞에 핸들워머 다시 연결했어. 보니까 전선이 부족하다 했는데 밑에 또 있어가지고 은은하게 펴지고 조금씩 녹일 수 있도록 이렇게 켜놓고 자겠습니다. 냄새가 퍼져가지고 우선 캔들과 마주가 제가 이 형이랑 찍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빌딩 형이랑 찍으면서 겨우겨우 다 녹여가지고 찾았어요. 이거를 컵을 그때까지 리뷰를 못하고 있었거든요. 못 찾아서 찾아놓고 깜빡하고 자꾸 미루고 있다가 자꾸 찾았는데요. 이렇게 유리잔 닦아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곰팡이 핀 거 좀 오래돼서 그런 것도 더러운 것도 딱딱 닦아냈습니다. 이걸 다시 양초를 채워서 양초컵으로 써도 되고요. 사람 마시려고 쓰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유리컵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쓰거든요. 새롭게 쓰려면 이 스티커를 떼가지고 다른 유리컵에 붙이는 거 말고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양초컵이나 소품 담는 컵으로 쓰겠습니다. 너무 귀엽죠? 깜찍해. 마음에 듭니다. 그럼 오늘 만들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! 실수로 부딪혔어요. 할 뻔했는데요. 큰 것도 이렇게 녹인 게 있어요. 지금 닦아냈는데도 좀 더럽죠? 그래도 깔끔하게 닦아서 곰팡이 여기다 좀 폈었는데 다 치웠고요. 또 이제 안 건드리니까 또 생겼거든요. 곰팡이 제거되고 또 없애면 되는데 이번에 자꾸 생겨요. 여기는 다 닦았어요. 깨끗하게. 근데 또 더럽죠? 하여튼 이렇게 유리 큰 것도 완성했습니다. 다 녹여가지고 고생 많았죠? 하나하나 판에서 옮겨 담고 너무 힘들었어요. 블랙 체리 향이가 그랬는데 고급진 병 맘에 듭니다. 문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